네, 팬더 재팬과의 특별한 만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일 재미있는 싸움 구경, 그 중에서도 가족 싸움. 네, 팬더끼리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 이어서 오늘 이번 시간에 또 텔레대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까만 놈 하얀 놈.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5060, 68을 하면서 사운드를 뭐 바로바로 이제 뭐 진짜 바로 바꿔면서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 소리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 저희가 타겟팅을 해드렸습니다만 뭐 저희의 타겟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사운드를 들으시면서 실제로 느꼈던 그 취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텔레에서도 여러분들이 50과 60의 가장 기조 차이가 많이 나는 사운드를 들으시고 나는 어떤 텔레를 좋아하는가 또 알아보는 자기 취향 찾기 시간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점수들이 10.0, 9.0 이렇게 선생님은 다 3개 다 10점, 전 3개 다 9점 이렇게 나왔던 거에 비해 이번 시간에는 다소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50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8.5, 저는 9.0. 저는 그냥 계속 9예요. 5개 다 9였어요. 선생님은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60은 9.0을 주셨고요. 저는 9.0. 그래서 전 5개가 다 9.0. 선생님은 10, 10, 10, 8.5, 9.0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 줄평을 한번 알아볼까요? 한 줄평은 선생님은 이 50 텔레를 참 드릴 뭐 할 말씀이 별로 없었나 봐요. 8점을 주시면서 그냥 메이드 인 재팬 이렇게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죠. 그 저는 팬더 일미 이렇게 드렸습니다. 일미? 어두 일미 같은 느낌으로 팬더 일미 일본 미국 이렇게 드렸고요. 선생님 60에는 저는 로즈우드 텔레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일제 팬더는 좋습니다. 이렇게 네. 드렸고요. 저는 텔레 결벽증 이렇게 네, 얘기가 이게 우리가 비교 방송을 빙자한 세일 방송이죠? 네, 맞습니다. 비교 방송을 빙자한 네. 세일 방송.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브리드는 보통은 이제 베이스우드가 사용되는 1펜에 엘더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미펜에 그 픽업을 올려놓은 네. 것 그게 이제 스트레스 계열이었고요. 네. 텔레로 오면은 애쉬가 사용이 됩니다. 애쉬에다가 역시 아메리칸 빈티지 픽업을 올려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디셔널 가격으로 가격대를 많이 떨궈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하이브리드를 구매해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하고는 약간 달라요. 예,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빙세죠. 비교를 빙자한 세일 방송 비빙세. 비빙세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싸움을 빙자한 세일 방송 네, 싸빙세. 네, 그렇습니다. 네. 비빙세 싸빙세. 네, 좋네요. 이게 뭔 네. 소리야? 네, 삼이 시리즈 이어서 네. 비빙세, 네, 비빙세, 싸빙세. 1624,000원에 30% 할인 적용된 가격이 1,178,800원. 싸다. 네, 1699,000원에 30% 할인 적용된 가격이 1,189,000원. 사장님이 미쳤으면 99,900원. 네, 사장님이 미쳤으면 거기까지 네, 가는 거죠. 삼이세가 아니라 지금은 네, 비빙세입니다. 비빙세라. 네. 스펙 살펴볼게요. 둘 다 98cm고요. 무게는 50이 3.39, 60이 3.61. 두께는 둘 다 44+2mm로 네. 동일합니다. 12플랫 뒷둘레는 76, 74. 이게 더 컴팩트하네요. 네. 바디는 애쉬, 메이플, U쉐입 넥에 메이플 지판, 로즈우드 지판 네. 이렇게 나뉘어져 넥 있죠. 넥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의 락킹 헤드머신, 너트 너비는 42.5mm 다 동일하고요. 본넛에 250mm 지판 공결 반지름, 21mm 전부 프렛, 648mm 스케일 길이, 그리고 58 텔레캐스터 아메리칸 빈티지 픽업 세트 장착된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이게 4포지션, 4포지션. 예, 네 개죠. 자, 여기다 놓으면 네, 포지션 1 브릿지 픽업이고요. 네. 포지션 2 브릿지와 넥 픽업 패럴렐입니다. 네. 포지션 3는 넥과 포지션 3가 넥 픽업 네. 그리고 포지션 4가 넥과 브릿지를 시리즈로 놓게 됩니다. 네, 그리고 브릿지는 3세대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브라스 베럴 세대를 들어가 있고요. 네. 피니쉬 바디 폴리에스테르 넥 사틴 폴리우레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펙 쭉 살펴봤고 그럼 바로 사운드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클린 네. 또 개인 이렇게 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앞 픽업 뒤 픽업 시리즈서부터 맨투 픽업까지 들어봅니다. 네.
캐럴렐 브릿지 네. 마셔 들어볼게요. 굿. 시리즈가 되게 부드럽네요. 4기어 어우. 패럴렐 브릿지 굿. 네, 좋았습니다. 바로 기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리즈부터. 네. 오, 좋아요. 중간이 갑자기 또 진해졌죠. 미들 때 여기 이 로즈우드가 재료 많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선명하고요. 파라렐도 좋고. 그렇지. 단이 훨씬 두툼하죠. 이거 처음에 네. 달콤하다고 한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뭐가 다른 거야? 그 달콤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약간 오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냥 로즈우드가 달콤하다라고 하면은 우린 약간 뭔가 약간 그런 후식류의 뭔가 스위트한 달콤함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딱 들어보면 어떤 느낌인가면은 밥 엄청 많이 먹었을 때 그 약간 입에 단내 날 정도로 뭔가 약간 그 탄수화물의 단맛 있죠. 예. 더 많은 거 뭔가 예. 그냥 그런 단맛이 이 스위트한 단맛으로 밥 계속 씹으면 단맛 나는 그 나는 그런 단맛. 네. 탄수화물 단맛. 예. 그러니까 뭔가 그게 와전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후식류의 달콤함이 아니에요. 네. 로즈우드는 그냥 네. 양이 많습니다. 하하, 자 개인 들어갑니다. 자 개인 듀얼리스트인데요. 여기 이제 코아 콩고물 거의 듀얼리스트 리뷰 아닙니까? 이거 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마샬 그러면 날개는 한번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야. 이게 왜 그때 선생님 점수 8점밖에 안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게 근데 듀얼리스트가 없어서 그랬나? 그 듀얼리스트 없어도 소리 괜찮아. 네. 자 듀얼리스트 6곡입니다. 네.
역시 아유. 재료가 많은 소리 탄수화물의 단맛 네 그러네요 마샬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사운드에 대한 뭔가 의견과 타겟팅을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다양하게 기타 하나로 좀 다양하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로즈우드 스텔레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좀 나는 한우물만 판다. 난 블루스 아니면 락앤롤이다. 이걸로 가시면 그냥 50은 네. 블루스다 그냥. 네. 블루스다. 아, 그렇군요. 예, 뭔가 재료가 많은 건 예. 60이다. 근데 뭐 60으로 블루스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걸로 락을 뭐 무슨 다양하게 못할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사운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50은 좀 더 날것에 가까운 좀 더 블루스의 원형에 가까운 소리를 내주고 60은 좀 더 다양한 곳에 적용을 시킬 수 있으나 소리 자체가 조금 묵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네. 성향을 좀 많이 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만 가져가라 그러면 이걸 갖고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좀 저 너무 원시적이에요. 네,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밥하고 김치만 먹나? 네, 50 텔레를 보면은 약간 선사 시대 때부터 예, 있었던 기타가 아닌가,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굽기의 정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약간 조리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양념구이, 소금구이, 소금구이 이런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재료의 맛에 좀 더 충실하게 즐기시려면은 요런 느낌. 그다음에 화로, 선호.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보면은. 네. 그래서 뭔가 다채롭게 맛있긴 합니다만 약간 그 입에 양념 맛이 좀 많이 남을 수 있고 금방 질릴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소금구이 원재료 맛을 충실히 느낄 수 있으나 원재료가 별로일 경우 정말 맛이 없다.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나만 예, 가져가라. 여기서 하나만 가져가라. 저는 네. 50입니다. 50입니다. 선생님 60 가져가시고요. 자 여러분 요거 두 개를 같이 사시면은 235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과 합쳐서 사게 되면 한 580만 원 정도의 딱 한 대 값, 예, 커스텀샵 한 대 값에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거 뭐 다 있으면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아, 나 어떤 기타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기타 다 있으면은 아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필요할 때마다 네. 꺼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5종 세트. 네, 잘못 꺼내서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로즈 이걸 갖고 왔네. 뭐 이런 돼요? 네, 뭐 예, 그렇습니다. 별 다른 지장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약간 정말 홈쇼핑에서 팔아도 될 것만 예. 같은 그런 5종 세트 100만원대 초반대 하이브리드 2018년도 최고의 가성비 빈티지 기어들 예.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요즘엔 회 뭐 먹어야 돼요? 회? 요새는 저는 지금 이제 요 시기에 제가 좋아하는 게 도다리랑 도다리. 그리고 저는 숭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숭어. 겨울철은 이제 가숭어, 가숭어 혹은 참숭어, 상숭어. 밀치 이 세 개가 다 같은 생선을 지칭하는 아, 밀치, 말인데 밀치. 눈 노란 숭어가 있어요. 이게 네, 네. 겨울숭어고 요 시기는 이제 보리 수확하는 시절에 맛있어지는 숭어다 이렇게 회색 눈에 보리 숭어가 있는데 고기 요새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고 좀 그게 저렴하죠. 가성비가 굉장히 네, 좋아요. 네. 그게 이제 한 2kg 되는 큰 그 몸집의 숭어가 키로당 한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한 3만 원짜리 한 마리 잡으면은 둘이서 아주 그냥 뭐 그래? 숭어 파티를 할 수 있어요. 숭어 드시면 됩니다. 와,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가숭어구나. 그렇습니다. 가숭비가 좋네. 네, 가숭비가 굉장히 네. 좋. 네. 네. 지금은 여러분 가숭어 아니고 보리숭어처럼입니다. 네. 맛있게 잘 챙겨 네. 드시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텔레 시리즈까지 또 사빙세 싸움을 빙자한 세일 방송 그리고 비교를 빙자한 세일 방송 비빙세 오늘 이렇게 즐겁게 한번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빙자한 네. 시리즈가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뭐 빙세 시리즈를 네, 계속 빙세 시리즈를 무엇을 빙자할지 네. 모르겠지만 네, 다음번에 빙세 시리즈도 네. 계속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팬더 하이브리드 재팬 하이브리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Real.